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기타 브랜드들이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만들어졌던 마틴 기타의 사운드를 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마틴 기타들의 사운드가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 마틴 기타와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도 오리지널 브랜드가 만드는 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틴에 의해 탄생한 오리지널리티 시리즈, 바로 마틴 어센틱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센틱 시리즈는 그 당시 제작했던 마틴 기타를 똑같이 구현해낸 시리즈입니다. 목재에서부터 설계까지 모든 면에서 그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한 기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센틱 시리즈의 모델명을 보면 1937, 1939 등과 같이 제작되었던 해당 연도를 똑같이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어센틱 기타를 보면 그 당시 제작되었던 마틴 기타가 어떤 식으로 제작되었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어센틱 시리즈 중에 두 모델, D18 어센틱 1937 모델과 D18 어센틱 1939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모델을 갖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두 모델은 D18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축구판에 제뉴인 마하가니를 쓴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제뉴인 마하가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음향목인 온두라스 지역 근처에서 생산된 마호가니를 의미하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그 진짜 마호가니의 사운드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델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마틴 기타가 공식적으로 수입된 시기가 40년이 채 안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오래된 에이징이 된 마호가니의 사운드를 접해볼 기회가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멋진 소리를 갖고 있는 마호가니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 모델, 1937과 1939 어센틱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모델은 상판은 아디론닥 스프루스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VTS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이 VTS라는 건 빈티지 톤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마틴이 갖고 있는 오래된 에이징된 사운드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D18 어센틱, 1937 그리고 1939 이 두 모델은 상판 아디론닥 스프루스 VTS, 축구판 제뉴인 마호가니, 거기에 그 당시의 설계를 그대로 재현해내서 해당 시기에 만들어진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완성된 그 사운드를 가장 잘 느껴볼 수 있는 두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모델은 이러한 공통점 외에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X브레이스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D18 어센틱 1937 모델은 포워드 시프트를 적용하고 있고요. D18 어센틱 1939 모델은 리어워드 시프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X브레이스는 이제 기타에서 사운드와 내구도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뼈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의 스탠다드 위치를 기준으로 사운드 홀 앞쪽에 가까운 것이 포워드 시프트, 그리고 엔드핀 쪽으로 가까운 것이 리어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X브레이스의 위치의 차이만으로도 같은 목재를 쓴 동일한 기타이지만 사운드는 또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두 모델의 사운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시프트를 가진 1937 모델이 터질 듯한 성량과 펀칭감이 살아있는 느낌을 가진 기타라고 한다면 리어워드 시프트를 적용한 1930 모델은 더욱 단단하고 중량감 있는 사운드라고 느껴졌습니다. 뭐랄까 더 뚝심 있는 그런 사운드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듯 이 두 기타는 굉장히 닮아있지만 또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진 기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D18 어센틱 1937 모델과 1939 모델 이 두 모델만 봐도 2년이라는 짧은 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마틴은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그리고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와서는 가장 인정받는 그 시기의 기타들을 어센틱 시리즈로 재현해냄으로써 마틴 기타가 갖고 있는 기술의 퀄리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틴의 그 마인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D18 어센틱 두 모델 통기타 이야기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과 실제로 사운드를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